완전식품인 계란은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하지만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어 치매를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를 일으키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식품건강입니다. 계란은 아미노산 조성이 우수한 단백질 식품으로 인체에 필수적인 중요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데요. 용어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계란 속의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로 뇌 발달 신경 기능, 장단기 기억력 향상과 학습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영양소인데요. 일본 큐피 회사는 계란 노른자에 함유된 콜린과 비타민 B12의 조합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치매 예방에 좋은 계란도 이러한 음식들과 같이 먹으면 반대로 치매를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를 일으키는 음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고 짠 음식. 밥반찬으로 달콤 짭짤한 불고기나 제육볶음 등이 나오면 식욕이 폭발해서 한 그릇은 기본이고 두 그릇까지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달고 짠 음식으로 통하는 자극적인 음식은 당뇨병, 고혈압, 치매 등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반복적으로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에 대해 무뎌져 저항성이 생기고 췌장 부담도 커져 인슐린 분비가 어려워져 당뇨병을 유발하는데요. 짠 음식은 혈중 나트륨 농도가 증가해 혈관 내 수분량이 증가해서 이때 혈압이 점점 증가하면서 고혈압이 되고 또 나트륨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잘 생기게 만듭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달고 짠 음식은 서로를 계속 찾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짠 음식 대부분에는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밥이 대표적인데요.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에 흡수되는데 혈액에 흡수되는 포도당의 비율이 높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포도당이 전부 글리코겐으로 바뀌면 체내에서는 당이 부족해져 자연스럽게 식사 후엔 디저트나 음료를 먹게 되는 겁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포도당 비율이 높아지고 나트륨도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짠 음식을 찾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달고 짠 음식이 계속 먹고 싶어지는데요. 중국 공중보건대학교 교수팀은 9년 동안 50세 이상 중국인 4,213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패턴을 수집하고 나트륨과 인지기능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수록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 음식을 기름에 튀기게 되면 성질이 변하여 트랜스 지방으로 변질되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체내에 들어와 뇌의 모세 혈관을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고 달콤한 빵과 과자는 높은 혈당과 필요 이상의 당으로 혈관을 공격하고 뇌 신경을 손상시켜 치매를 유발하는데요. 스웨덴 의학연구소 박사팀이 쥐에게 패스트푸드를 계속 먹이고 뇌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뇌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앓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쥐에게 9달 동안 단맛이 강하고 기름기가 많으며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 결과 패스트푸드 섭취로 인해 타우라고 불리는 단백질 덩어리의 배열과 구성이 변형됐으며 기억력 보관 단백질 아크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을 때와 비슷한 구조로 바뀌었다고 하니 웬만하면 튀긴 음식은 아주 가끔씩만 드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흰쌀과 흰 밀가루. 반찬이 없을 때 밥에 간장과 계란 후라이를 얹고 참기름 살짝 넣어 맛있게 먹기도 하고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기도 하곤 하는데요. 같이 먹었던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가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백미는 78%, 밀가루는 92%의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백미의 당 지수는 84이고 밀가루의 당 지수는 55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가공된 제품을 살펴보면 식빵은 91, 바게트빵은 93, 라면은 73 등 당 지수가 높습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혈관성 치매 위험은 2배, 알츠하이머 위험은 1.6배 더 높습니다. 당뇨로 인한 혈당 변화가 뇌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뇌의 혈관이 손상돼 혈관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인슐린 작용도 무시 못할 요인인데요. 당뇨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커서 높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몸속 인슐린 분해 요소가 인슐린을 분해하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인슐린 분해 요소의 또 다른 기능인 베타 아밀로이드 분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독성 단백질로 축적되면서 뇌의 신경세포를 파괴해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그 밖에도 체내의 포도당은 단백질과 결합해 당 독소로 변화하여 체내 곳곳에 염증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해 알츠하이머 치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고 흰빵보다는 통곡물로 만든 잡곡빵을 드시길 권장합니다. 네 번째, 가공육. 서양 영화를 보면 아침 식사에 항상 계란 후라이에 소시지나 베이컨 등이 올려져 있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가공육들은 섭취 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염장하거나 질산염과 아질산염으로 보존하는 행위는 발암성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암 위험에도 기여합니다. 40세에서 69세 성인 약 4만 9천여 명의 고기 먹는 습관과 인지기능 저하 관련 여부를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25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전반적인 치매 위험이 44% 증가하고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5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는데 새로운 연구에서는 하루에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50g씩 섭취하면 전반적인 치매 위험이 19% 감소,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을 30%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술. 술집에 가면 사이드 메뉴로 계란말이나 계란탕 등이 항상 있는데요. 계란에 술 해독작용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계란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술과 궁합이 좋은데요. 또한 간의 해독작용을 돕는 레시틴 성분도 풍부하여 술이 몸에 흡수되면 몸에 이로운 미네랄은 빠져나가는데 계란이 이 미네랄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술을 먹으면 뇌의 해마가 손상을 받아서 뇌세포에 손상을 주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상으로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과음이 잦은 젊은 층에서 많아지기 시작하고 음주 습관에 따라 중년기, 노년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음주를 시작할수록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하니 가능한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계란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식품이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토마토 한 개에는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에 달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독소를 효과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돕고 변비, 설사 예방, 장운동 촉진 등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개선할 뿐더러 대장암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데요. 또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항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며 심혈관 질환을 개선합니다. 다만 라이코펜 성분은 흡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열을 가해 조리해서 먹으면 흡수율을 5배나 높일 수 있으니 익힌 토마토를 계란과 함께 조리해 먹으면 더욱 효과 만점입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브로콜리도 서로에게 없는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달걀이 브로콜리와 같은 녹황색 채소에 주로 많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 최고의 궁합인데요.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에 있는 지방은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를 잘 흡수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추. 계란과 부추를 함께 먹으면 부추의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에 더해지면서 영양학적인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흔히 부추 달걀말이로 많이 접했겠지만 부추 달걀빵이나 부추 달걀볶음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겨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박. 계란과 호박은 각각 칼로리도 높지 않을 뿐더러 영양소는 풍부해 자주 먹기 좋은 식품인데요. 함께 섭취할 때 역시 건강에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박은 계란의 좋은 영양 성분들과 단백질을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계란국에 호박을 넣어도 좋고 호박전을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치즈. 계란은 상대적으로 유제품에 비해 칼슘이 부족한데 반면 우유와 달리 치즈는 유산균이 발효되면서 단백질이 감소하기에 계란을 치즈와 함께 곁들이면 영양학적으로 잘 맞으니 권장하는 음식 궁합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죠? 하시는데요. 식전에 먹으면 포만감으로 인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심장이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고 식후 2, 3시간 이후 간식으로 드시면 포만감으로 인해 다른 간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유리하여 당뇨인들에게도 좋은데요. 계란의 영양소를 최대한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 날 달걀,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삶은 계란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를 일으키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께선 더욱 현명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